채도 낮은 색이 안 받으면은 루이님은 가을 웜톤 아니고 봄 웜이나 아니면 겨울 쿨 이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 가을 웜톤과 여름 쿨의 공통점은 뭐냐면 채도가 낮거나 명도가 올라간 색감들을 표현해주고 입어야지 되게 찰떡이거든요. 같은 핑크색이라도 여기 여름달 여기 핑크색 한번 보세요. 채도 완전 낮고 여기 위쪽에 보면 명도가 올라가 있는 색깔도 되게 많죠. 요런 것들 조화를 이루는 게 바로 여름 쿨의 메이크업이고 가을 웜톤 같은 경우는 명도보다는 채도가 낮아야 돼요. 그냥 내가 알고 있는 걸로 루이님 좀 진단을 해볼게요. 루이님, 매트한 피부 표현이 안 어울리세요? 혹시? 매트한 피부 표현보다는 글로우한, 좀 빛이 나는, 광이 나는 파운데이션 그런 피부 표현이 어울리세요? 그죠? 자, 첫 번째 맞았고요. 두 번째, 아이섀도우 이런 텁텁한 가루 타입보다는 약간 블링블링한 뭐 펄이 들어가 있는 거나 쉬머리한 그런 색감들이 더 잘 어울리시나요? 맞죠? 마스카라 되게 중요시하지 않아요? 그죠? 그리고 아이라이너는 펜슬 타입보다는 리퀴드로 했을 때 좀 또렷한 거를 더 좋아하시나요? 그죠? 펜 타입 좋아하시죠? 딱 맞네. 봄웜이네요. 머리 스타일이 약간 저처럼 좀 채도가 낮은 옐로끼가 아니고 조금 오렌지빛이라든지 그런 게 도나요? 그죠? 웨이브가 더 잘 어울리시죠? 그러니까 딱 정돈된 듯한 뭐 긴 머리도 탁 떨어뜨리는 그런 약간 볼륨감이 있는데도 떨어뜨리는 걸 되게 좋아하시나요? 봄웜이요. 여러분들 맞지? 딱이지? 메이크업은 과학이야. 과학입니다. 에이스 침대. 이거 재밌다. 진단받는 거. 여러분들 이거 진단받는 거 우리 컨텐츠 한번 할까? 루이님 원피스 많죠 집에? 다 맞췄어. 여러분들 내가 루이님 다 맞췄어 오늘. 오늘 처음 오셨는데 내가 다 맞췄어. 루이님은 봄웜톤이기 때문에 파스텔톤 되게 잘 어울리시고요. 그 다음에 원피스 있잖아요. 레이스 달려있는 거 아니면 꽃무늬 이런 거 되게 좋아하실 거예요. 근데 꽃무늬 같은 경우도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채도가 쨍한 색깔보다는 채도는 좀 낮게 해주세요. 클래식한 거 있잖아요. 우리가 뭐라 해야 되지? 코지 색깔이라 그러잖아. 그런 색감. 그리고 머리는 포니테일 절대 하시지 마시고요. 딱 떨어지는 머리를 계속 유지하세요. 그리고 봄 웜톤이 가지고 계신 분들은 따뜻하면서도 찬란하고 빛이 나는 것들을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그 대신 악세사리 같은 경우를 영향을 받지 않아요. 은색이든 금색이든 영향을 받지 않으니까 그거는 마음대로 해주시고 귀걸이 같은 경우를 좀 이렇게 많이 이렇게 막 볼드한 걸 절대 해주시면 안 돼요. 봄 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귀걸이도 굉장히 심플하게 떨어지는 것들을 해주셔야 됩니다. 꽃무늬 개좋아. 그러니까 흐르는 듯한 게 바로 봄웜톤들이세요. 루이님은 무조건 누드톤, 피치. 자, 봄웜의 메이크업은 피치에다가 핑크 색깔을 살짝 섞는 게 봄웜의 정석적인 메이크업이고 여쿨의 메이크업은 봄웜에 살짝 빗겨져 나가야 돼요. 자, 봄웜은 피치톤에다가 핑크를 얹는다고 생각하시면 딱 좋고 여쿨은 핑크에다가 피치톤, 코랄을 섞는 게 여쿨이에요. 점쟁이 빤쭈이 봤죠 이러면서 그렇는가? 그랬나? 가장 좋은 거는 봄웜톤의 그 립은 매트한 거 절대 아니에요. 글로시한 거. 자, 부스스한 웨이브 머리가 잘 어울린다. 응응. 쇄골 밑에 색깔이 약간 불구스름한데 좀 노란기가 있다. 그렇지, 노란색이지. 여쿨러에 지금 도달하고 계세요. 자, 그 다음에 잔머리 있잖아. 여기 잔머리라든지 여기 구렛나루의 잔머리가 좀 발달돼 있다. 잔머리 겁나 많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미용실 갔을 때 왜 옛날에 여러분들 스트레이트 파마 되게 유행했잖아요. 스트레이트 파마 쭉쭉 피는 것보다는 살짝 여기 볼륨감 있잖아. 볼륨감을 이렇게 줘서 여기에서 앞쪽으로 끌어당겨서 이렇게 가는 헤어가 어울리고 만약에 양정희님 지금 결혼하셨잖아요. 결혼하셨는데 웨딩 메이크업 했을 때 포니테일처럼 이렇게 쪽지는데 여기 잔머리를 좀 두드러지게 했다든가 약간의 웨이브 지는 거를 되게 좋아한다. 자, 그 다음에 헤어 컬러를 얘기했는데요. 헤어 컬러는 짙은 색깔이지만 내가 봤을 때는 같은 브라운색인데도 약간 채도가 낮은 적빛 도는 브라운이 아니고 뭐라고 해야 되지 여러분들? 그 애쉬빛이라든지
브라운인데 애쉬빛 브라운 요런 것들이 더 잘 어울리고 지적여 보인다. 맞아? 여쿨이야 영정윤님. 여쿨 라이트가 아니고 여쿨 딥이에요. 딥. 한복도 보라색이 들어. 거봐 맞지 여러분들. 자 양정윤님 같은 경우는 여쿨이라는 진단을 받은 제가 아는 한에서예요. 제가 아는 한. 자 양정윤님 같은 경우는 얼굴에 누런기가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붉은기하고 그 다음에 파란기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채워줘야지 얼굴 밸런스가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 색감 채도 있잖아요. 이거를 양정윤님한테 그대로 얹으면 되게 예뻐요. 그러니까 누런기가 이렇게 하얀데도 불구하고 노란기가 많기 때문에 옷도 이런 식으로 좀 적빛 도는 걸로 이렇게 받쳐줘야 되는데 약간 채도 떨어지거나 명도가 올라가거나 이런 것들을 좀 입어주셔야 되고. 자 여쿨러들은 되게 이쁜 게 뭐냐면은 포니테일이 되게 잘 어울려요. 그래서 머리 질끈 묶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막 질끈 묶는 게 되게 너무 잘 어울리기 때문에 자유분방한 성격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아 아닌데 정장 스타일이 딱딱 어울리는 건 격쿨인데. 양정윤님 딴 사람 말 듣지 말고 자기가 지금 고르는 옷들을 한번 이렇게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정장처럼 이렇게 파워 숄더 이런 거 어울리고 그런 걸 입는 걸 좋아하세요? 드레시하고 레이스 좋아하고. 거봐 여쿨 맞잖아. 여기서 내가 헷갈릴 뻔했잖아 양정윤님. 격쿨인 사람들은 레이스가 없어요. 제가 아까 여쿨 얘기했죠? 곡선에 차가우면서도 따뜻한 색감 표현을 좋아하는 게 바로 여쿨이라 그랬잖아요. 정장 스타일이 어울리면 좀 차갑잖아요. 거기에 조금 곡선 있는 남방을 입어도 허리 라인이 싹 들어가 있는 약간 이렇게 라인을 되게 중요시하는 분들이 여쿨이거든요. 양정윤님한테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남방을 하나 사 입어도 쉐입 같은 거를 따진다. 저거 봐 정장도 공주풍으로 고른다 하잖아. 여러분들 딱 진단 맞았지? 자 루이님이 빨간 립스틱 바르고 싶은데 안 돼요 루이님. 전 루이님 얘기 들었을 때 봄원 같았는데 양정윤님 얘기 들으면 또 여쿨 같고 옷 보면 또 아니고.